다녀오네. 여기 있는 킨더조이를 가지고 왔어요. 네, 오늘 저희가 이거를 까볼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조금 대신 안 먹어 이거. 보통 킨더조이를 많이 까야 하는데. 자, 먼저. 자, 여기 있는 게 장난감 부분이니까 이거 먼저 까볼게요. 날아갔어. 어떡해. 귀여운 애가 나왔어요. 이거 조립해 볼게요. 네. 너무 뜨거워. 저도 뜯을게요. 뭐가 많은데? 저는 아 이거를 이거 조립... 똑같은 거네요. 조이 거랑 아 제 그 이거 조이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제가 전에 이거 한번 깠었는데 그거랑 완전 똑같게 나왔네요. 하하. 네, 귀엽네요. 네, 이거 있잖아. 이거 이렇게 해서 색칠하는 거래요. 이렇게 색칠지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한번 색칠해 볼게요. 색칠 뭔가 안 될 것 같은 느낌. 오, 색칠 됐다. 오, 색깔 안 예뻐. 예. 이거 난 얘가 귀여워. 근데 이거 뭐죠? 어떻게 귀여운 거지? 네, 저는 그러면 얘를 하던 대로 해줄게요. 역시 오리 캐릭 병아리 캐릭터네요. 하고 얘는 그림 그릴 수 있는 판들이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끼고 이렇게 깰게요. 안녕. 아니 잠시만. 근데 나 이거 초콜릿도 먹자 이왕에. 하는 거 별로 시간 안 걸리잖아. 그러면 남 먹으라고? 조이님 거 가져오세요. 짠, 이거 제 건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먹을게요. 네, 제 초콜릿이. 너 초콜릿 여기 있잖아. 네, 여기요. 와, 이거 아주 예쁘다. 하하. 네, 그럼 먹을게요. 네. 너도 까서 먹으세요. 네. 우와! 저는 여기 있는 사실 장난감보다 초콜릿이 맛있어요. 한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 알려드릴게요. 그레이스가 아니 초콜릿 이거 킨더조이 파밍한다고 해서 엄청 신나가지고 제가 킨더조이 가지고 이렇게 하 던졌어요. 그런데 그게 저기 위에 있는데 올라가 버린 거예요. 네, 전자에 이렇게 딱 껴가지고 이쪽에 책장이 있자 여기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어찌어찌해서 꺼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부러졌어 초콜릿이. 초콜릿이 하나도 안 부러졌어. 살아있어. 나는 여기 있는 것만 먹을 거야. 초콜릿만 안 먹으면 이거는 빼고 먹어. 난 같이 부셔서 먹는데. 나는 따로 먹어. 난 하나는 따로 먹고 하나는 부셔서 먹을게요. 이제 먹으면 돼. 전 얘를 부셔서. 저기 근데 조이님 거 따로 있는데. 아 맛있다. 나는 차가운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나만 차가운 거 먹긴 그렇잖아. 아 맞다, 오늘 새로운 친구 왔어요. 바로 짠, 라이트. 이 친구는 우리가 촬영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여요. 이렇게 여기가 좀 칙칙하잖아요. 이렇게 빛을 켜놓으면은 엄청 달라지죠? 그런데 그레이스가 싫어해요. 네, 너무 눈부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건을 덮어놓고 촬영을 해요. 수건을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근데 너무 눈부셔가지고 눈에 계속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조이가면 그래서 그레이스가 맨날 나 맛있다. 근데 요거 여기다 낄 수 있긴 한다. 참
쓰레기 없는 거 만들어놨나요?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쓸모가 없잖아. 누가 이런 거 이렇게 걸려? 이렇게 당겨. 애기요 애기. 야 쓸모가 같은. 한 4살짜리 애기한테 자 요거 이렇게 옷에다가 할 수 있고 색연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면 이게 와우 와. 그래서 울죠. 그래서 내가 아이구야 애구야 애기야 조용히 하거라. 어 맛있다. 다시 모자를 덮어주는데 애기 어 무더워. 아 진짜 그럴 수 있겠다. 진짜 무서울 수 있겠다. 여기다가 우 무서운 개구리다. 뭔가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 쓰레기도 치워야겠다. 나 쓰레기 너가 치워. 와 근데 맛있다. 보통 학교에 가면은 네. 그 친구들이 어머 너 안경 쓰는데 안경 쓰고 싶다 하시는데 안경 쓰는 거는 못 만드는 거지 뭐 따로 좋은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못 내려고 눈만 나빠지면은 다 쓰는 거예요. 세수하기도 어렵고 뭐 학교에서 울잖아요 뭐 무슨 어찌어찌 해서 눈물이 여기 묻어가지고 꾸해져요? 네. 아니 제가 아는 거를 치는 내가 아는 걸 보이려고 이렇게 닦아도 티가 나요. 그리고 안경 쓰면은 뭐 와 너 진짜 공부 잘해 너 공부 잘하니? 뭐 새로운 애들이 그러는데 맞아요. 근데 똑똑해 보인대요. 근데 내가 봐도 이건 똑똑해 보이지 않아. 하고 안경 쓰면 불편한 점이 많아요. 잘 때도 그렇고. 야 좋은 점이 있어요. 뿌연 연기가 오는 거 막아줘요. 미세먼지 막아준다. 아니지 미세먼지 여기로 들어가지. 그럼 먼지를 막아준다. 먼지를 이렇게 그냥 해요. 그레이스 귀찮음. 근데 맛있다. 우리 이거 몇 분째 먹고 있나? 저는 아주 싹싹 긁어먹고 있어요. 나는 아직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저는 그냥 보통 다른 사람들은 킨더소이를 이런 장난감 위주로 사시는데 맞아요. 저는 초콜릿 위주로 난 둘 다 위주로 나도요. 하긴 근데 뭔가 킨더소이로 뭐 할 때도 있죠 뭐. 근데 이런 거 이런 장난감이 나왔을 때는 정말 실망스러워요. 맞아요. 저는 막 그 남자애들 거에 나오는 막 테니스 그런 거 좋아. 좋아한. 남자애들 거에 제일 잘 나와. 한때 킨더조이 엄청 비쌌잖아. 그런데 내가 중국 가서 킨더조이를 엄청 싸게 파는 거야. 한국 돈으로 하면 500원 정도야. 그래서 내가 와 킨더조이다 한국에서 엄청 없어서 못 산다는 그 킨더조이잖아. 그래서 킨더조이를 샀는데 도장이 나왔어요. 도장? 아니 팽이 팽이 그 차 모양 팽이 빙그르르 돌아가는 게 있는데 그게 나왔어요. 아 그래서 엄마 원래 이런 이상한 장난감들도 나오는 거야. 그때 제가 7살이었어요. 네 저는 한꺼번에 요만큼으로 그냥 이제 끝내겠습니다. 나는 여기 검은 것만 남았어. 아! 밑에 더 있는데? 응. 와! 진짜야. 너무 달아. 난 너무 단 건 싫어해. 맞아요. 너무 단 거는 나는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 있잖아요. 근데 인도에 되게 단 스윗 많아요. 아니, 엄청 단 거 많아요. 단 거 좋아하시는 분은 이국 아가씨 아무것도 안 무셨어요. 아 그래요? 단 거 좋아하시는 분은 인도에 오는 거 추천해요. 아니 인도에 오는 거 추천 아니죠. 인도 생활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인도 스윗 한번 드셔보세요. 네 인도 근데 잘 고르고 사셔야 해요. 인도는 저기 길거리에 아이스크림도 팔고 사탕도 팔고 다 팔아요. 바나나도 팔아. 맞아요. 근데 일단 그거 몸에 되게 해로울 수 있어요. 네. 막 배탈이 날 수도 있고
아주 심한 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에, 그리고 인도에 오시면은 꼭 미네랄 워터를 드셔야 해요. 뭐 다른 사람들 많이 이제 좀 물 좀 주세요 라고 해서 물을 마시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인도에 오래 살아서 다른 사람들, 인도 사람들 물을 마셔도 괜찮은데 그럼 인도에 처음 오신 분들은 배탈이 날 수도 있어요. 배탈이 이렇게 먹자마자 바로 배탈이 나서 화장실로 달려간 친구 몇 명 있어요. 진짜요? 어. 진짜 저희가 학교에서 네. 진짜로 아이스티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나는 아이스티 맛있어서 마셨는데 와 이거 맛있다 너도 한번 먹어보는데 아 있잖아 나 아주 조금 먹었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안 되겠어 라고 하고 바로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진짜 실제 사건입니다. 아니 실제 사례입니다. 아하 여러분들도 화장실 안 했나? 한번 트라이를 해보겠습니다. 네 끓여보세요. 쓰기가 불편하네요. 네. 근데 여기에는 이거는 왜 달아놨을까? 뭐야? 짠!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어, 맛있다. 근데 이거 몇 분 찍어야 해요? 10분. 어, 그러면은 안녕! 네, 킨더조이 맛있었나요? 갑자기 인터뷰를 왜 하세요? 우선 킨더조이 인터뷰 나갑니다. 킨더조이 맛있었어요? 아, 이제 버려야겠다. 별 다섯 개? 별 세 개? 아이고, 4개? 너무 더러워졌네. 이거 안 되겠다. 물티슈도 가져와야겠네. 네, 도희님은 아주 다른 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구독과 좋아요는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레이스가 내가 너무 뻔했다 하시면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그레이스 인터뷰가 너무 갑작스러웠다 하면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안녕! 안녕!